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입니다. Well, have you seen my pet ant? 친구들 혹시 개미 못 봤나요? 사실은 말이죠, 니콜이 애완 개미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개미가 없어졌지 뭐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개미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보이질 않아요. 어떡하지? 아! 이 상자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개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What about this? 요거. 어? 이거 어때요, 친구들? Sunglasses. 요거 찾으면 개미를 잘 찾을 수 있을까? What about glasses? 안경 어때요? 그치? 안경은 눈을 잘 보이게 해주니까 안경으로 개미를 찾을 수 있으려나? What about this? 이거! 쌍안경! 멀리 있는 거! 멀리까지 개미 찾을 수 있겠다, 그쵸? What about these binoculars? 이거 안 되나? What about this? 이건 뭐지? 돋보기네요, 친구들. A magnifying glass. 친구들, 이 중에서요, 어떤 도구가 니콜의 작은 개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책을 읽고 그 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책을 읽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 먼저 배워볼까요? Here comes the words. Do you know how many words I brought today? 그쵸, 언제나처럼 6개입니다. 오늘도 6개의 단어 먼저 배워볼게요. Let's look at the word. 이거 뭐예요, 친구들? 맞아요, 아까 니콜이 보여줬었던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는 영어로요, 우리가 magnifying glass라고 불러요. magnify, 여기까지가 어려운 말로 확대하다, 즉 크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크게 만드는 glass, 안경. 우리 돋보기 가지고요, 이렇게 작은 물건들 보면 이렇게 작은 게 훅 하고 커져 보이죠.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도구라서 magnifying glass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magnifying glass. 한 번 더. magnifying glass. Very good. 돋보기입니다. So, a magnifying glass makes little things look bigger. 더 커 보이게 하는 거죠. Now, 이거 어떤가요? 이거 뭐예요, 우리 친구들? It's a pretty flower. Actually, these are flowers. 많이 있어요. 꽃 한 송이를 우리가 가리킬 때 flower이라고 합니다. Flower. Flower.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flowers. 우리 막 이렇게 둘러보면요, 꽃들이 여러 모양, 여러 색깔, 또 여러 크기로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What's your favorite kind of flower? I like roses and tulips. 니콜은 로즈랑 장미랑 튤립 좋아해요. What is your favorite? Well, flower. Now, the next one. 와, 이거 뭐예요, 친구들? 꼬물꼬물. 여기 잘 보이라고 크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한 요만해요. 친구들 한 손가락만한 거? 이거 뭐예요? 맞아요. 애벌레죠. 우리 애벌레라고 불러요. 애벌레는 영어로 caterpillar이라고 합니다. caterpillar. 해볼까요? caterpillar. 한 번 더. caterpillar. Very good. caterpillar is actually a baby of some animal. 어떤 동물의 아기예요. 어떤 동물의 아기인가요? It can be many different kinds of insects. This one is a baby butterfly. 나비의 아기입니다. 우리 곤충들은 보통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게 되죠. 이런 애벌레를 caterpillar이라고 말하네요. Very pretty. 색깔이 엄청 예뻐요. Now this one. 이거 뭐예요? 깡총깡총 떼는 거. 친구들 잔디밭에 가면은 또는 숲속 이런 데 풀 많은 데 가면요, 얘가 여기서 여기로 저기서 저기로 막 팔짝팔짝 뛰어다녀요. 그래서 잡고 싶은데 잘 못 잡아요. This is 메뚜기. 메뚜기는 풀 사이를 깡총깡총 뛰어다닌다 그래서 grass, 풀이라는 단어랑 hopper, 뛰어다니는 사람, 요게 붙어서 grasshopper이라고 불러요. 재밌는 이름이죠. 읽어볼게요. grasshopper. 한 번 더. grasshopper. Very good. 풀 사이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grasshopper이고요. And very, very pretty. 곤충 중에 얘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나비 빼고. 이거 뭐예요, 친구들? 무당벌레죠. 무당벌레는 영어로 ladybug. ladybug. 이름도 이뻐요. lady가 뭐예요? 숙녀라는 뜻이죠. bug. 벌레는 벌레인데
승려벌레. 예뻐서 이름도 레이디버그입니다. 지금도 읽어볼게요. 레이디버그. 레이디버그. Very good. 이 무당벌레는요, 보통 등에 점이 있어요. 그쵸? 여러, 개수도, 종류 따라서 개수도 다르고요. 친구들은 빨간색 무당벌레만 봤겠지만, 주황색인 것도 있고, 등이 하얀색인 것도 있고, 색깔이 제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Ladybug. Alright? Now, 마지막입니다. 이거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 모르겠어요. 나뭇잎. 우리 나뭇잎 또는 채소의 잎. 잎 부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leaf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leaf, leaf. 그리고 나뭇잎이 여러 개 있으면 leaves라고 부른다는 거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leaf, leaves, leaf. 나뭇잎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단어 6개 배워봤습니다. 이제는요, 니콜이 퀴즈 겸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 I'll show you a scrambled word. 단어를 지금 배웠던 단어 6개 중에서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 단어 나왔죠? 그런데 순서가 막 바뀌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F, E, O, L, R, W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만들 수 있는지 말해주면 됩니다. Look at the letters and tell me what the word is. 자, 이 단어로 만들 수 있는 거뭐 있을까요? 니콜이 힌트 줄게요. 첫 번째는 로 시작하고 마지막엔 으로 끝납니다. 모르겠다고요. So I brought another clue, picture clue. 이제 알겠죠, 우리 친구들? 셋째면 맞춰주세요. 3, 2, 1. What is it? That's right. It's a flower.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친구들? 우리 두 번째도 맞춰볼게요. Wow. We have GUYALDB. Alphabet 개수가 좀 많아요, 문자가.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단어. Do you need a clue? This is usually very tiny. 아주 조그매요. It has spots on its wings. 날개에 점도 있어요. 어? 이거, 이거. What is it? One, two, three. That's right. It's a ladybug. Very good. 무당벌레가 2번이었네요. 3번. Look at the letters. 어휴, 너무 많네요. C-A-R-P-T-I-L-E-A-R-L.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단어. 제법 기네요. 이 단어 뭘까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I'll give you a picture clue too. 그림 보여줄게요. Now you know what it is. What is it? 3, 2, 1. That's right. It's a caterpillar. Caterpillar. 뭐죠? 애벌레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가장 어려운 단어만 남았습니다. Tell me what it is. R-S-S-P-E-H-O-G-P-A-R. Oh my god, there's so many letters.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단어. 니콜 힌트 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풀 사이를 뛰어다니는 초록색이에요. What is it? 3, 2, 1. That's right. It's a grasshopper. 숨겨진 단어는 grasshopper이었네요.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게임까지 잘 해봤습니다. 이제 친구들, 책 읽을 준비 되었죠? 단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책 함께 읽어볼게요. Let's read the book. 짜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책을 표지부터 살펴볼게요.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he Magnifying Glass. 읽어볼까요? The Magnifying Glass. Very good. This book is written by Evelyn Davidson. 와, 이제까지 우리 Evelyn Davidson 작가님이 쓴 책 여러 권 읽어봤어요.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그 전에 읽었던 이 작가님의 다른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Now, look at the photo. 표지 사진 봐주세요. Who do you see? That's right. You see a boy. 한 남자친구가 있네요. What's the boy doing? 지금 뭐 하고 있어요? He's looking at us. 우리를 막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는 거 아니고 What does he have in his hand? 손에 뭘 가지고 있죠? That's right. He has a magnifying glass. 돋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Well,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this magnifying glass. 우리 돋보기라는 게요, 아주 이렇게 신기하고 특별한 도구예요. Do you see it? 맞아요. 이 남자친구가 지금 돋보기를 딱 눈에 갖다 대니까 이쪽 눈보다 돋보기로 보는 눈이
거북이죠. 아하, 돋보기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지 우리 책을 읽으며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 꽃이 막 sunflowers, 해바라기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에 딱 갖다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It's bigger. 아하,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 magnifying glass가 작은 걸 크게 보이게 해주네요. The magnifying glass. 남자친구 또 나왔습니다. I have a magnifying glass. I have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쵸,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A magnifying glass. 돋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는 말이 되겠죠.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I have a magnifying glass. I have a magnifying glass. Very good. 돋보기 가지고 있으니까 돋보기로 말 찾아봐야 되겠죠? 오, 남자친구가 처음에 뭐를 봤어요? That's right. I looked at a flower. I looked. 친구들 look 알고 있죠? Look은 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looked라고 하면은 보았다. 나는 봤어요. 예전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봤냐면 at a flower. 나는 꽃을 봤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I looked at a flower. I looked at a flower. Very good. 나는 꽃을 봤어요. 자, magnifying glass로 꽃을 자세하게 봤더니 우리는 그냥 꽃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there are petals. 꽃잎이 예쁘게 많이 있는 거 petals 볼 수 있고요. Also you can see seeds. 해바라기는 중앙에 씨가 막 꽂혀 있잖아요. You can see seeds. 씨앗도 볼 수가 있습니다. Do you know that you can eat this? 친구들 해바라기 씨 먹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니콜은 어렸을 때 실제로 이렇게 까맣게 익으면 뽑아서 막 먹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마트에서 사 먹어야 됩니다. Seeds. 그러면 이 남자친구가요. Flower 말고 또 뭐를 봤을까요? Oh my god, what is it? 이거 뭔 것 같아요, 친구들? There are spines. 뭔가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요. Jaws. 턱이 막 있고요. And legs. 다리가 엄청 엄청, 와, 다리 엄청 많아요. What is it? 아하, it's a caterpillar. 애벌레 기억하죠? I looked at a caterpillar. 읽어볼게요. I looked at a caterpillar. 나는 애벌레를 봤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애벌레 볼 때 이렇게 생겼죠?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엉덩이고, 어디가 다리고, 보기가 어려워요. But if you have a magnifying glass, 돋보기 쓰면 자세히 보니까 얼굴 모습 같은 거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턱이 이렇게 생겼어요. Amazing. What about this? 아, 이거는 뭔지 알겠다. 친구도 알겠죠? Well, this one has feelers. Feel이 뭐예요? 느끼는 거죠. 느끼는 요 기관이 뭐예요? 더듬이, feelers, it has feelers, 더듬이도 있고요, very big eye, 큰 눈도 있고요, and jaws, 턱이 또 있어요. 얘는 턱에요, 이렇게 막 다리가 생긴 게 또 달려 있어요, palps, 이런 거 달려 있어요. 근데 얘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 돋보기로 뭐를 본 거죠? I looked at a grasshopper, 읽어볼게요. I looked at a grasshopper. Looked at a grasshopper. 나는 메뚜기를 봤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 메뚜기 보기 어려운데. Lucky. 자, 이번에는 뭔가요? 아, 이제 우리 친구들 요것도 보고 요것도 보니까 알 수 있겠죠? 이 벌레는요, 눈을 보기 되게 힘듭니다. Here, eye, here, eye. 눈이 요렇게 있고요. Eyes and jaws. 아, 곤충들 여기 턱을 우리가 jaws라고 부르고 있네요. Jaws. 입부분. 턱 입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It has spots. What is it? Ladybug. I looked at a ladybug. 나는 봤어요. 뭐를요? 무당벌레를 봤어요. 라는 문장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I looked at a ladybug. I looked at a ladybug. Very good. 무당벌레도 봤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에는 뭐 본 걸까요? Can you guess? 막 약간 핏줄 같죠? 이게 뭘까요? Stem, 줄기가 있고요. Vein, 잎맥이 있네요. 이거 사람 이렇게 핏줄이랑 비슷한 거예요. What is it? That's right. It's a leaf. 나뭇잎이죠. 여기서는 maple leaf, 단풍잎이에요. I looked at a leaf. 읽어볼까요? I looked
at a leaf.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뭇잎을 봤어요 라는 뜻이죠. 나뭇잎뿌리 그냥 볼 때는 모양만 보이는데 with a magnifying glass. 돋보기를 가지고 딱 보니까 through it you can see that it has a stem and veins. 인맥들이 있는 이런 자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Amazing!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돋보기를 사용해서 magnifying glass를 사용해서 작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작은 것들을 보면 작은 것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That's right. 아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 이렇게 큰 달팽이 본 적 있어요? No way. 하지만 magnifying glass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얘가 갑자기 뿅 커져 보이는 거죠. What is it? It's a snail. That's right. 그럼 우리 남자친구가 이거 갖다 대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I looked at a snail. 나는 달팽이를 봤어요 라고 하겠죠. 이거는요. 개미입니다. 니콜 애완개미처럼. I looked at an ant. What about this? 이거 뭘까요? 꿀 만드는 애요. 무서워요. Bee. 꿀벌이네요. 벌, 벌. I looked at a bee. And this one. 이건 우리 친구들 알죠? 꽃은 꽃인데 이 꽃의 이름은 daisy예요. 그러면 I looked at a daisy라고 남자친구가 얘기했겠죠. A magnifying glass makes little things look bigger. 우리가 본 중에 가장 긴 문장입니다. A magnifying glass. 뭐예요? 돋보기는요, makes, 만들어줘요. Little things. 작은 것들을 look bigger. 보이는데 어떻게? Bigger.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A magnifying glass. Magnifying glass makes little things look bigger. Look bigger. 붙여서 한 번 더. A magnifying glass makes little things look bigger. A magnifying glass makes little things look bigger.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읽어봤더니 맞아요. 이 이야기는 magnifying glass에 관한 거 그리고 돋보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관한 거죠. 아, 그러면 니콜이 잃어버린 애완개미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뭐라고요? Sunglasses? 아니고요. 그냥 glasses? 아니고요. Binoculars? 아니고 magnifying glass, 돋보기로 애완개미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 이야기 제대로 읽고 이해한 건지 궁금하죠? 우리 함께 확인해 볼게요. Let's check! 빰빠밤, 빠바바밤! OX 퀴즈 시간입니다. 친구들 사진 보이죠? 사진과 니콜이 말해주는 영어 문장이 같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면 O 아니면 X 표시해주면 됩니다. Number one. I have sunglasses. 응? 너무 쉽나? 한 번 더. I have sunglasses. O or X? 정답은 X입니다. I have sunglasses. 나는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어요? No. He has a magnifying glass. 선글라스 아니고 돋보기 갖고 있는 그림이니까 정답은 X가 되겠죠. Number two. I looked at a grasshopper. 한 번 더. I looked at a grasshopper. O or X? 정답은 뭐라고요? No, it's an X. 어디 틀렸어요? I looked at a grasshopper. 나는 메뚜기를 봤어요. Is it a grasshopper? No, it's a caterpillar. 애벌레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는 겁니다. Number three. 자, 마지막입니다. I looked at a leaf. 한 번 더. I looked at a leaf. O or X? 정답은? O입니다. 그쵸? I looked at a leaf. 나는 나뭇잎을 봤어요. 라고 하니까 나뭇잎, 나뭇잎. 정답 맞죠. Well done. 돋보기는 참 신기한 물건이에요. 그쵸? 아주 작은 것들도 돋보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아주 크게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돋보기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돋보기를 대고 본 것처럼 크게 확대된 그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물건일지, 동물일지, 실물일지 이게 무엇인지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돋보기를 확대해서 뿅 하고 봤더니 there are wrinkles. 주름이 막 있고요. It's pink.
looks kind of soft. 요런 것이 있네요. Do you know what it is? Can you guess what it is? 이거 뭘 것 같아요? Really? You think so? 여기 갈색 뭐랑 같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let's check it. 툰툰툰툰. What is it? It is an earthworm. 지렁이죠? 친구들, 지렁이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 있어요? 멀리서 우리 꼬물꼬물하는 것만 봤잖아요. 돋보기로 자세히 봤더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었네요. Alright.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작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볼까요? Now number two. 자, 돋보기를 내고 뿅뿅 보니까 이렇게 큰 게 나와 있네요. This is brown. 그쵸? 갈색이고요. 뭔가 비늘처럼 생긴 게 막 있어요. 이게 뭘까? Do you know what it is? 니콜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작은 비늘 같은 게 갈색에 팍 벌어져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영어로 모르면 친구들 한국어로 답해줘도 됩니다. 3, 2, 1. What is it? 아, 정말요? 니콜도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있긴 있어요. Let's check it out. 한번 볼게요. 3, 2, 1. It is a pine cone. 솔방울이었네요. 솔방울이 뭔가 둥글고 딱딱하고 갈색인 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작은 비늘 같은 것들이 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Well done. Now let's go for number three. Number three. 자, 이번에는 돋보기로 무엇을 우리 보고 있나요? 하. I honestly have no idea. 뭔지 모르겠어요, 니콜은. 친구들은요? 이게 뭔가 그물같이 막 생겼는데요. 그물이 또 되게 얇은 것 같기도 하죠. What do you think it is? 자, 친구들이 잘 생각해볼 시간을 니콜이 5초 주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뭘까요? Can you guess what it is? 친구들 생각한 답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 2, 1. Oh, it was a dragonfly. 잠자리였네요. 잠자리도 워낙 조그매서 이런 줄 몰랐는데 날개가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거 그리고 투명한 거 볼 수 있었습니다. So that was a wing of a dragonfly. Alright, 이제 마지막 4번 남아 있습니다. Let's go for number 4. Now number 4. Oh, it's something green. 우리 초록색 알고 있잖아요. It could be grass, 풀일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a leaf, 나뭇잎일 수도 있죠. 이상하다. 우리 나뭇잎 책에서 봤을 때는 veins, 잎맥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니까 나뭇잎은 아닌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작고 초록색일 수 있을까요? Do you know what it is? Well, let's check it out in 5, 4, 3, 2, 1. What? Really? 친구들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짜잔. 이거 뭐예요, 친구들? This is not grass. 풀 아니에요. 이거요, 우리 산속이나 숲속 가면은요, 바위 같은데 축축한 곳에 있는 이끼입니다. 이끼를 영어로 우리가 moss라고 해요. 아, 이끼가 이렇게 그냥 초록색으로 이불처럼 덮여있는 건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요렇게, 그쵸? 작은 가지처럼 초록색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작은 것들 돋보기를 보고 무엇인지 맞춰보는 게임 해봤습니다. 친구들도 돋보기 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찾아보는 건 어때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가가 되어서 우리만의 미니북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의 페이지에요. My Magnifying Glass라고 써있는 이 미니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출력해서 필기도구와 함께 준비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My Magnifying Glass 표지를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온갖 작은 것들의 그림이 다 있죠. This is an ant. This is a marble. 우리 친구들 구슬 잘 알까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어릴 때는요. 이런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대요. 조그만 구슬. And this is rice. 쌀도 있고요. Flower. And a ladybug. 이건 알고 있죠, 친구들. And this is a seed. 아주 큰 씨앗입니다. 사실은 조그만데 우리가 크게 확대해서 놓은 거예요. 씨앗이 있고요. A coin. 동전이 있고요. And seashell.
그렇죠. 조개 껍질까지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요. 우리가 책을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My magnifying glass, written by my name, your name. Write it down. Nicole. 자, 니콜은 니콜의 이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각각의 페이지에 들어갈 걸 뭘 고를 수 있느냐? 짠짜잔. I brought really book. Big 동서남북. Do you know what it is? 친구들 동서남북 본 적 있나요? 원래 색종이를 접으면 손바닥만하게 조그맣게 되지만 오늘 친구들이 잘 보이라고 니콜이 큰 동서남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서남북 안쪽에는 각각 이렇게 작은 것들의 사진이 있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 할까요? 정말 남쪽. 오케이. 남쪽에 몇 번 할까요? 오케이, 6. 그러면 south, 6. 남쪽으로 여섯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자, 6 남쪽에는 뭐가 있나요? 그쵸. 씨앗이 보이나요, 친구들? 우리 씨앗을 가지고 미니북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Put it down. 자, 내려놓고요. 씨앗을 여기다 그려주면 됩니다. 자, 씨앗이 요렇게. 조그맣게 있고요. 우리 주제는 돋보기니까 돋보기로 보고 있는 그림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돋보기로 씨앗을 보는 그림입니다. I looked at 어가 될까요? 언니 될까요? seed. 자, 우리요. a seed냐, on seed냐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단어가요. A, I, E, O, U 이런 걸로 시작하면은 안이 돼야 돼요. 아닌 거는 다 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찾으면 되겠죠. I looked at a seed.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완성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완성하기 위해서 또 동서남북 놀이 해봐야 되겠죠. Here it is. 이번엔 친구들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 할래요? Oh, you like 서. Okay, west. 서쪽으로 몇 번? 세 번. Okay, let's see. 서쪽 세 번입니다. 1, 2, 3. What is it? 니콜 한번 볼게요. 아, it is an ant. 개미가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 개미를 보고 있는, 그쵸, magnifying glass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Here we are. 개미를 먼저 그려볼게요. 개미는 머리, 가슴, 배가 있죠. 그리고 머리는 더듬이가 있고요. 여기 다리에 여섯 개가 달려 있습니다. So this is an ant. And here is the magnifying glass. 이번에 좀 더 잘 그리고 싶네요. 빛이 이렇게 비치고 손잡이가 있네요. 완성해 볼까요? I looked at 자, a ant일까요? an ant일까요? 한번 ant 써볼게요. 니콜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랑 언을 결정하는 거는 여기 시작하는 게 A, E, I, O, U 일 때는 on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안 쓰고 요거 써야 되겠죠? I looked at an ant. 이렇게 페이지가 완성이 되었네요. Now, the last page.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도 동서남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남도 한번 했고 서도 한번 했으니까 뭐 해볼까요? 북! 해볼까요? 북 몇 번? 좀 많이. How about 10 times? 10번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Ready? Get set. Go. 1, 2, 3, 4, 5, 6, 7, 8, 9, 10. 어디 있어요? 북에 뭐 있어요, 지금? What is it? 동전 있죠? It's a coin. 우리 동전을 그럼 그리고 책을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I'll put it down. 자, 내려놓고요. 동전을 먼저 그려야겠습니다. 우리 여기 10원짜리 동전이니까요. 니콜도 10원짜리 동전 표지에 있던 1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10원짜리 동전을 보는 magnifying glass 돋보기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완성해 볼게요. I looked at 이건 좀 이따 정하고 동전은 coin입니다. I looked at a coin or I looked at an coin.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우리 단어가 A, E, I, O, U로 시작할 때만 얹어준다 그랬어요. This is C. 그러면 A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I looked at a coin.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완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완성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도 크게 따라해 주세요. My magnifying glass, written by Nicole. I looked at a seed. I looked at an ant. I looked at a coin. 아하, 이렇게 해서 우리 돋보기로 볼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미니북 그려봤네요. 친구들도 주변에 작은 것들 무엇이나 찾아보고 또 한번 미니북 써보는 거 잊지 마세요. 우와, 이렇게 돋보기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돋보기로 관찰해보고 싶어져요. 그런데 돋보기가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이번 시간에는 니콜과 함께 돋보기를 만들어 볼 테니까요. 이름하여 물방울 돋보기. 우선 친구들은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자, 우선 돋보기를 만들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친구들 색지랑 이렇게 코팅지가 필요합니다. 코팅지가 없다면 집에 있는 투명한 비닐 또는 우리 종이를 넣는 파일 같은 거를 사용해줘도 돼요. 자, 요거는 돋보기 틀이 될 거고요. 이 투명한 종이는 돋보기의 유리 부분이 될 겁니다. First, you're gonna draw a circle. 우리 컴퍼스나 집에 있는 컵, 접시 등의 둥근 물체를 이용해서 이 종이 위에 원을 그리고요. 그 안에 작은 원을 하나 더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원과 똑같은 크기로 우리 돋보기 유리가 될 원을 여기 투명한 곳에 또 그려줄 거예요. Let's draw circles. First, you're gonna draw two circles. 자, 첫 번째는요. 색지에다가 원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이 색지가 바로 돋보기가 될 거예요. 돋보기 손잡이도 있어야 되겠고요. 틀이 될 수 있는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겠죠. Draw a big circle, draw a smaller circle, and a handle. 자, 이제는 그려진 돋보기를 모양대로 오려주면 됩니다. 오려주고요. 안에 있는 것도 cut it out. 잘라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안쪽에는 어떻게 자르죠? 안쪽에 자를 때는요, 친구들 칼을 사용해도 되고요. 칼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돋보기를 살짝 접어서 가위집을 낸 다음에 가위집을 따라서 잘 잘라주면 됩니다. Let's cut it out. 자, 이제는 돋보기의 유리 부분이 될 코팅지예요. 이 돋보기의 작은 원보다는 크고 바깥 큰 원보다는 조금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됩니다. Use your compass too. 자, 이제는 풀과 테이블 이용해서요, 요 유리가 되는 부분을 돋보기 안에 잘 맞추어서 붙여주면 돼요. 자, 이제는 완성된 돋보기를 우리 책 위에 놓고요. 돋보기 위에 물을 한 방울, 두 방울씩 떨어뜨려 보세요. 글씨가 정말 커지나 볼까요?
만들기 쉽고 재미있는 물방울 돋보기로 내 주변의 작은 것들을 관찰해보세요. Awesome! 우리 친구도 오늘도 참 잘해줬습니다. 오늘은요, magnifying glass, 돋보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What is a magnifying glass for? That's right. 우리 돋보기는 it makes little things look bigger. 작은 걸 크게 보이게 해주는 도구라고 했었죠.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돋보기 있죠? 내가 만든 돋보기로 주변에 늘 있는 것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